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학교 TOP5 입시덕 후! 특이한 학교 보고 싶은 후원들 주제 추천해줘라. 우와 신기하다, 한국에 이런 학교가? 오늘은 한국에 있다는 특이한 학교들을 깡그리 싹싹 긁어왔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종류 컨셉 안 가리고 가져왔으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봐라. 후! 내 나이가 어때서 TOP5 가장 오래된 학교 핏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명해줄게요. 먼저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는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교동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개교일이 1894년 9월 18일이죠 여러 언론과 매체에서도 교동초를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여기보다 개교일이 더 빠른 학교를 알고 있다면 제보 바란다. 그럼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바로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배재고등학교입니다. 배재고는 1885년 8월 3일에 개교했으며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배재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학교죠. 또 경신고등학교 역시 1885년에 개교했다고 합니다. 와우! 100년도 훌쩍 넘은 학교들이라니 살아있는 역사책이 따로 없네요. 후! 너희 학교엔 이런 거 없지? TOP4 국가지정 문화재학교. 학교의 각종 건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했지만 본관, 서관, 동관 모두 문화재로 등록된 특이한 학교를 가져왔어요. 그 주인공은 서울중앙고등학교로 이 건물들이 사적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특히 서관은 조선소년군 창설, 6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을 시작한 곳이기도 해서 그 의미가 아주 깊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학교 외관이 어딘가 익숙하다고요? 어우 눈썰미가 좋네요. 서울중앙고는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뮤비, 드라마 여신강림 등 여기저기에 출연한 인기 스쿨입니다. 학교가 이렇게나 이쁘고 유명한 데다가 문화재라니 서울중앙고 다니는 친구들은 등교하는 매일이 드라마 같겠다. 후! 탑3 이름이 특이한 학교. 아 이거 진작에 봤어요. 야동초 샘플여고 나오는 거 맞죠? 라고 넘어가려던 후먼들 스탑. 얼마 마설 이 입시덕후가 똑같은 걸 가져왔겠어요. 골 때리는 학교 이름 2탄급으로다가 특이한 학교들만 데려왔습니다. 학교 이름만 빠르게 나열하니까 잘 들어라. 백수초등학교, 간디고등학교, 기린고등학교, 아산테크노중학교, 화요일 아침 예술학교, 한국치즈과학고, 그리고 도시락 퍼포먼스 어린이집까지. 이름 지으신 분들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후! 안녕하세요. 전교 1등이자 전교 꼴등인 김부먼입니다. 탑2! 전교생이 한 명인 학교! 여러분은 전교에 존재하는 학생이 오직 나 한 명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에 있는 팔봉초등학교 고파도 분교엔 전교생이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수업도 숙제 검사도 선생님과 1대1로 진행한다죠? 와... 반에 선생님과 둘뿐이라니! 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24번 나와서 문제 풀어봐라. 너희 반이 진도 제일 느려. 지방방송 꺼라. 하실 일은 절대 없겠어요. 후! 이 섬은 이제 우리 겁니다. 탑1! 섬 하나가 캠퍼스인 학교! 부산 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 아치 캠퍼스는 섬 전체를 캠퍼스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한국해양대학교 아치 캠퍼스의 부지죠. 아무래도 위치가 독특하다 보니 캠퍼스 내에 해변이 존재하는 어나더 클래스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둘레길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공강 시간에 받아치고 오기 사파서블! 섬이라 불편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배 타고 다닐 일 제로! 학교 내부에서 웬만한 걸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하네요. 캠퍼스 투어 가보고 싶은데 이 학교 재학생 가이드 구한다! 오늘은 한국에 존재하는 특이한 학교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혹시 더 독특하고 신기한 학교들을 알고 있다 하는 후먼들은 댓글에 제보해줘라. 또 엮어서 영상 만들어 올게. 그럼 구독하시고 영상 한 번 더 돌려봐요.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